없다는 장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래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또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네. 예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 미협 상행 부문 상미술의 이종환 또 우리를 맞았다는 이 사실이 저도 많이 기쁩니다.
특히 올해 9회는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 9회 남기 개인전하고 1층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9회, 안타를 치는 아마 9회 말 약으로 말하면 그런 전시인 것 같아서 훨씬 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이렇게 김충식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강현 재단에서 이렇게 와서 내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김충식 교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저를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을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끌게 되는 것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 개인전에 오신 우리 이송환 고모님하고 강한중 고모님은 오늘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수요일날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이 되셔서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진들, 우리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김효자 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정 기획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는 인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것이 바로 인사동 감성미술제 아트일 작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10회를 맞으면서 아트일 작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신입회원들은 이따 소개하실 거죠? 네? 신입회원님들 이따 소개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동 감성미술제 운영위원장님 김문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추가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동 감성미술제는 줄탑 동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9회 상상 초월전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기 교수님과는 신구대하고 동서울대에서 지도자반 양성하는 그런 수업에서 제자로 만났습니다. 그 인연이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항상 이 소중한 인연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계시거든요. 저도 인사동 감성미술제 이렇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교수님 뜻 기리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9회 인사동 감성미술제의 작가님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항상 다음 10회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동 감성미술제 작가로 밖에 나가셔서도 자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들이 주인공이라는 말 다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사를 듣겠는데요. 이정환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둘러본 그 느낌은 역시 살아있는 젊은 영혼들이 그 영혼의 감성이 정말 다양하게 자기 개성껏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모든 그 영감은 자기가 간절히 요구할 때 그리고 노력할 때 요구하고 노력하고 파고들면은 그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 영감에 의해서 이제 감성도 생기고 사촌간이죠. 그래서 그러한 감성들을 각자 개성이, 여기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각자 개성이 발휘된, 나름대로는 그 자기의 세계를 충분히 발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디 가도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별로 볼 수가 없고 비슷비슷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감성을 느끼고, 감성이라는 건 뭐 자연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인공적인 것도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면에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간절히 요구하면은 자연적으로 오니까 열심히 미술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책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감성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작품들이 앞으로 더 승승장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더 좋은 감성으로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 그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묘 상인 공원 현대미술교회 수덕부회장님 강환중 감성미술제 여러분 오프닝을 참관했고 옛날 아주 화려했던 그 기억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한 4년 모두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또 제9회에 전시회를 아주 준비해 주시고 작품 하나하나를 만나보니까 모두 훌륭해요. 또 그동안 어린이들을 지도하는데도 많은 정말로 정성과 사랑을 쏟으시더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미술을 지도하는 그 작가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잘못하면 어린이들을 미술가로 키운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지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사실은 미술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은 너무 부리지 말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활동하는 것이 늘 즐겁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도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냥 뒤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식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개울물을 건널 때도 그냥 건널할 것 같으면 사실은 모두 망설이고 피하는데 거기다 돌을 하나 놔주고 하나 더 놔주고 너희들이 돌을 놓고 건너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좋듯이 어려운 것도 쉽게 풀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내년은 10회니까 아주 더 훌륭한 그런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보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오신 김춘식 교수님 축사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창립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남기 교수님의 그 철학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작업하는데 지금까지 그 결과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지금 열심히 저희 영상 찍어주시는 코리아트 방송 김한정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서동 감상미술제를 해마다 제가 촬영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작품이 날로날로 발전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희 식구들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멀리서 오신 청주팀 그린날의 식구들 어디 계시나요? 자, 일어서서 인사 좀 해주세요. 청주팀 그린이 여기 보면 엄청 막 빛나고 역시 열심히 하세요. 식구들도 많으시고 세월들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립스타팀 오셨나요? 대표로 신뢰팀
이번에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여기 전시에 참여하신 신입 작가님들 계신데요. 앞으로 한 분은 나열해 주세요. 교수님하고 월계획에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네요.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강성식 안나 작가님.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교수님 맨날 이렇게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천재소녀입니다. 천재소녀 한자 박수. 천재소녀. 그리고 소희 김수현 작가님 여기 오셔서 한번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서 제가 작품도 아니고 저는 아직 왕초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고 전시의 그림 작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청 빛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가수 이재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후배 작가는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그림이 좋아서 그려보려고 하는 이재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교수님 그 전시 개인 전시 하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개인 전시 하시는데 저희도 같이 이렇게 감성 미술제를 하게 돼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 뭐라고 말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함과 그리고 떨림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앨범이 나오고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여러 정말 멋진 정말 선배님들, 작가님들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감상할 수가 있고 같이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제가 인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그리고 뭐 그림이 그림자라는 건 잘 모릅니다. 그냥 교수님께서 재영아 그냥 즐겨라 그리고 그냥 행복하고 기쁘게 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해라 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감명적이고 감동적이어서 그냥 정말 행복하게 정말 그냥 제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즐기려고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그냥 그림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그 그림 속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월 갤러리 말고 또 다른 데 처음으로 오늘 이번에 작품 내신 작가님들 계시는데요. 장다연, 최민석, 박세희 선생님. 아까 오신 것 같은데 박세희 선생님도 오신 것 같은데 아닌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어려요. 저희 그 강문준 선생님 미술 정리할 거예요. 네. 선생님, 따님이 이렇게 커가지고 잘 같이 지금 전시회를 하는데 너무 기쁘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친구구나. 자, 박세희 선생님도 오셔서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세희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남기 교수님 개인전과 함께 여러 훌륭하신 작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멋진 작품 잘 감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송미정 이은재 선생님. 네. 송미정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멤버 소개는 다 이제 다 끝났네요. 그리고 상장 수여식이 나왔습니다. 아트 코리아 방송, 방송 회장상,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직접 수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는 제9회 인사동 감성미술제의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전시를 빛내주셨으며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예총 회장상 시상상 이종환 회장님께서 수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는 한국감성미술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제9회 인사동 감성미술제에서 우수한 작품성과 문화예술에 기여하여 위와 같이 선정되었기에 예,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주시면 됩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찍을 상장 이경자님을 축하합니다. 상장 한국예총 회장상 서양화 부분 이경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최우수 작가상 유지영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 감성미술 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2023년 인사동인 감성미술제에서 창의적인 예술성과 우수한 작품성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최우수 작가상 정연수. 이 사람은 아 똑같 이하 동문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감성미술교육개발원 인사동 감성미술제 운영위원회에서 주는 상입니다. 최우수 작가상 이슬기. 상장 최우수 작가상 이슬기. 이 사람은 한국감성미술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2023년 인사동 감성미술제에서 창의적인 예술성과 우수한 작품성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에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10일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외국분이세요. 러시아에서 오신 나그비나 올가 선생님 나왔어요. 잠깐이. 짱짱. 최우수 작가상 나그비나 올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수상이 있습니다. 우수상. 있어요. 동민우 학생이에요. 중학생입니다.